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다행히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장중 내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등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좀 누그러든 모습이 있죠. 급한 불은 일단 끈 모습 속에서 시장의 반등세, 그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늘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수급적으로 외국인, 집 나갔던 외국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종목 고민 오늘도 다시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 저희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열어둘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셨습니다. X1 구암 송기훈 원투펀치 김재윤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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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양시장 1%씩 올라주니까 그래도 마음은 한결 나아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두 분은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구암 선생님. 네, 지금 전일 금요일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나 미시간 제조업 지수가 좀 좋게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러면서 홍콩에 대한 인권법을 상원에서 안장일치로 통과한 거를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고요. 또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강하게 눌렀던 MSCI 리밸런싱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이제 약 3천억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난주에 과도한 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인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90에서 2070 사이를 저점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약간 더 열려있긴 한데 지금 오늘 반등 폭이 예. 지금 끝나고 봐야 되는 지금 1%가 넘고 거의 2%에 가깝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 이상 반등 폭을 유지해 준다면 코스닥도 바닥은 확인이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종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네, 원투펀치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MSCI 지수 비중 조절 때문에 외인들이 출회가 많이 나오면서 환율 인장 상승했어요. 그럼 환율이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증시 상승에 조금 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중무역 협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방위비 협상도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나오는 대주주 관련 양도세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지난주에 외인들이 굉장한 매물을 쏟아냈을 때 그걸 받아준 주체가 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벌써 내년을 위한 포석으로 이미 좀 매수를 진행하여서 지금 지수의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횡보 구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예. 시장도 그렇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종목도 그렇습니다. 종목 고민 지금부터 해볼까요?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보실까요?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SK바이오랜드 어디까지 갈까요? 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20% 넘는 급등 양상 전개가 되고 있죠. 이 계열사의 이슈인데요.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FDA 시판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식시장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수혜가
될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고요. SK바이오팜과 지분이나 뭐 사업성인 연관성은 거의 없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장되지 않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쪽의 바이오랜드 기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요.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록스 보실까요? 요 SK바이오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들이 오늘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죠. 이 면역세포 치료제 테마주가 한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필록스입니다. 미국의 자회사의 바이럴진의 임상 이상 기대감으로 꾸준히 그동안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강한 모습이고요. 주가는 10월 초 대비했을 때 3배가량 가까이 점프한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디까지 놓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바로 센트럴 모텍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요. 내용 보시죠.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특히 테슬라 쪽에 알루미늄 컨트롤 암 이 제품에 한해서는 100%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공모가가 6,000원인데 지금 9,900원,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했을 때 상한가로 점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 이상의 상승 여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심이 큰 모양새인데 혹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하나하나 전문가 의견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 SK바이오랜드 보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님, 많이 뛰었어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이오랜드라는 회사인데 이제 SK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SK바이오랜드로 바뀌었죠. 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원료물질의 특징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SK바이오팜이 FDA 그 뇌전증 치료제 이거 갖다 승인을 받은 시판허가를 승인을 받으면서 그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이제 SK바이오랜드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려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져 가지고요. 좀 올라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이미 뚫었고요. 강한 저항대가 지금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인데 거기를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도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원료물질의 특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보유해가지고 한 3만 원까지도 그냥 보유해서 보유하는 전략 써도 상관이 없다.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3만 원까지는 꼭. 예, 3만 원 자리가 월봉에서 보면 2016년도 2월 달에 추세를 이탈한 자리거든요. 장대 음봉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 장대 음봉으로 추세를 이탈한 자리는 강한 저항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바닥에서. 그래서 거기 3만 원 위치까지 28,000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만 원까지 상승의 룸이 열려있다. 그 의견 먼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필록스 보겠습니다. 김재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필록스가 지금 바닥에서 3배 올라왔다곤 하나 지금 2019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12,000원에 유지하는 종목이었어요. 그런 종목이 많이 하락을 해서 3배 올라왔다곤 하나 아직까지는 적정 구간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SK바이오팜의 성공으로 바이오 전체의 투심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지만 공매도 하루 비율이 3% 이하로 지금 공매도가 많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만큼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굳이 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기관의 수급이 영향을 많이 차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으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세력주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한 이유가 미국의 자회사 바이럴진의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이상 승인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회사가 있어요. 라미나투스라는 회사인데 보통 카티세포라고 하죠. 예, 혈액암 관련, 응고 관련, 고형암 관련해가지고 그 해당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재료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만큼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점에서 크게 상승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 예, 임상에 통과한다든지 뭐 상장이 확정됐다든지 그러한 재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는 8,600원 정도 제시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드려요. 그래서 중장기로는 그 재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더 항상 상승할 여력이 있긴 한데 그냥 단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필록스도 고우 의견이 나왔네요. 예. 네,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